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청년상담소 진로토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를 여러 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개를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진로토크 MC를 맡은 최윤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중간 자리가 굉장히 많이 비어 있는데 아직까지 오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제가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이곳 청년센터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 그리고 방명록 작성 다 해주셨죠? 그리고 저희가 사전 방역 등으로 코로나19 수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진로토크는요, 1부 강의, 그리고 2부의 Q&A, 1시간, 1시간씩 해서 총 2시간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2부 Q&A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주셨던, 구글 폼을 통해서 사전에 주셨던 질문들, 그리고 현장 질문들, 그거를 토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의자에 보시면은 노란색 포스트잇이, 저희 스텝이 전달해 주셨죠. 그 포스트잇을 통해서 질문, 그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그 포스트잇 질문을 작성해서 쉬는 시간을 통해 저희 스텝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스텝분 어디 계시죠? 네. 여기 두 분이 저희 스텝인데 저희 스텝들에게 포스트잇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강의가 모두 끝나도 여러분들의 자리를 좀 유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곳 청년센터 매니저분께서 청년들을 위한 센터의 사업들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또맨 마지막에는 오늘 강의가 어떠셨는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진로토크 7회차죠? 7회차 주식회사 대학내일의 박상덕 매니저님의 강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나오나요? 나오고 있나요? 요거를 쓰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네. 잘 나오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내일의 박상덕이라고 하고요. 우선 저녁 시간에 2시간씩이나 조금 내주셔서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기를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걸 제가 넘기면 될까요? 또 여기 대구가 약간 저는 제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제2의 고향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오고 있는데 이렇게 또 다시 여기서 이런 강연을 할수 있으니까 좀 감회도 새롭고 제가 한 3, 4개월 정도 살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초청해 주신 분이랑 아까 전에 점심 먹을 때도 오히려 제가 맛집을 더잘 알고 있는 뭐 그런 거 워낙 먹는 걸 좋아해서요. 우선 제가 오늘 준비했던 자료는, 주제는, 나를 마케팅하고 우리를 마케팅하는 법이라는 굉장히 거만한 주제였는데, 제가 그래서 최대한 이거를, 막 이렇게 거꾸로 갔는데, 제가 이 주제를 최대한 피해봤었거든요. 근데 사전 질문을 보니까 이쪽 주제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서, 마지막에 조금 그쪽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챕터는 총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빠르게 넘어가려고 제가 이제 목차는 따로 안 넣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학내일에 지금 재직하고 있고 소셜 비즈니스라는 그런 업무를 하면서 캠페인 프로모션 마케터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얼마나 다를까,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꼰대 같을 수 있지만 사자성어로 편법낙주라는 단어를 항상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가운데 조금 행복하게 일상을 느낀다. 내 일상이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꿈이랑 목표가 분명하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꿈을 이루기 위한 단계로 여러 가지 갈래의 목표가 있고 여러 가지 단계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표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 순간이 결국에 뭐 좋으면 추억이 되고 나쁘면 경험이 되어서 내 꿈을 이루는데 뭐 씨앗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행복을 항상 느끼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성어는 저도 정말 싫어하는데 굳이 사자성어를 넣었던 게 예전에 제가 취업 준비할 때 하도 좌우명이 뭐냐 사자성어 뭐 마음에 드는 거 있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 생각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이거를 선택을 했었고, 지금까지도 조금 우려먹고 있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 안과 학교 밖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될것 같고요. 뭐, 내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 그리고 대학생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더라도 기회비용이 낮으면 좋으니까. 근데 그 기회비용을 보통 대학생 때는 여러 곳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창업을 할 때는 학교에서도 해주고 정부에서도 해주고 대외활동을 할 때는 뭐 각각 기업에서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들을 그냥 경험해보고자 지원을 했었고 이렇게 많이 했다고 뭐 어쩌라고 뭐 재수없다 뭐 이런 마음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했더니 이렇게 경험을 할수 있었다. 저는 그래서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냥 다양한 경험을 했고, 그 다양한 경험과 스토리로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그것의 포인트가 될수 있는 점을 좀 찾게 된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껏 제가 마케팅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누군가 대화를 할때 공감대 형성을 한다든지, 그거 할때 그거 힘들던데, 라고 하는 뭐, 그렇게 이야기 풀어낼 수 있는 방법 있죠. 그렇게 해서 제가 가진 그 다양한 꿈들을 활용해서 가지고 싶은 꿈이 이제 청년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도전하고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본인만 노력하면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게제 굉장히 거룩한 꿈이죠. 언젠가는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대학생활 여러 가지 할 때에 가장 기본이 되었던 게그이 ITIS라는 그냥 누구나 한 번쯤 들수 있는 대학교 때 동아리였어요. It is, IT is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뭐 별거 없죠. 그냥 술 먹고 놀고 이런 동아리였고, 그런데 타지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저한테는 좀 그럴듯해 보이는 선배들과 그리고 외로울 때 같이 놀수 있는 친구들, 그 사람들이 어떤 에너지의 원천이 되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다가 아, 형, 저 언젠가 한뭐 3학년 말쯤에는 해외 봉사 같은 것도 한번 가보고 싶다. 대외활동 때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좋잖아요. 이랬더니 아, 1학년 때 그런 거 해보지 그러냐. 오히려 3학년 때 하면은 너랑 비슷한 애들이 너무 많아서 뽑히기가 어렵고 1학년 때 하면은 그게 오히려 메리트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포지셔닝이 진짜 중요하구나를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비슷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분명히 시너지를 이뤄낼 수 있지만 조금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더 나아가는 성좀 나아가고 좀더 깊은 생각까지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에이션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갔던 게 이렇게 여기 존데 이렇게 인도네시아에도 갔었고 아프리카에도 갔었습니다. 그 전까지 해외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비행기도 제주도 중학교 때 한번 수학여행 가본 게 전부였는데 정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비용 좋게 운 좋게 갔었죠. 그래서 해피무브라는 활동으로 아프리카에 맨 처음 갔었는데 진짜 하늘이 딱 요렇고 밤에는 몇 킬로인지도 모르겠지만 벼락이 치면은 맨눈으로 보이고 그리고 스콜이 오잖아요. 열대지방 쪽에서는. 그래서 막 이렇게 스콜이 막 내리고 있는 것도 저 멀리서 보이고, 그 자연의 약간 경이로움이랄까? 이런 것도 배우고,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말라위를 찾아보니까, 이 말라위가 아프리카 보존의 리더래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뭐, 이렇게 저희가 봉사를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가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조금 어수선한 거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저희는 멧돼지가 보통 밭을 해집고 다니는데 여기는 사자랑 하마가 나와가지고 밤새 그 밭을 다 해줍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여기는 진짜 클래스 다르구나.
근데 그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왼쪽 어깨 위에 이제 원숭이를 애완동물로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고, 막 저희 이렇게 보통 노력봉사라 그래서 노가다 봉사를 많이 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옆쪽으로 무소떼가 막 이렇게 지나가고, 이거 거짓말 같지만 거짓말 진짜 아니고 생생한 눈으로 봤던 경험이고요. 근데 이렇게 막 좋은 것들만 보고 경험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됐으면 추억이겠지만 경험이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의 꼭지가. 요거는 말라리아 약인데요. 아프리카 봉사할 때 가정 봉사라는 게 있어요. 가정 방문을 해가지고 약들도 나눠주고 보통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저희도 CSR 차원으로 간 거니까 좀 배울 것도 있고 경험을 하고 공감하자. 당시에 21살이었는데 저랑 동갑인 아프리카 이제 어머니가 계셨어요. 왜 어머니냐면 벌써 21살인데 7살이랑 4살짜리 자녀들이 있었고, 근데 말라리아에 물린 상태라서 이제 수명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거기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죽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었는데, 저희는 같이 갔던 사람들은 그런 환경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온 약들 있으면 좀 나눠주면 되지 않냐 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 약들도 저희가 한국에서 갖고 갈때 이미 한정된 수량으로 그 마을에 줄 사람들을 정해가지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얼굴을 봤다고 해서 주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그럼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속상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그 어머니도 오히려 그건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뭐 담당하다. 뭐 실제로 뭐 교육봉사를 할때 연필을 가지고서 애들이 주먹다툼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폐활 파티라고 해서 아이들 뭐 3, 40명 데리고선 저희가 약간 장기 자랑하는 게 있었거든요. 뭐 춤추고 막 한국 문화를 알린다는 명목으로 하는데, 그런 거할 때도 옆에서 그못 오는 애들은 저 멀리서 막 울고 불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어떤 그런 사람마다 상대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느꼈던 처음의 계기였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 도로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데 차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뭐한 대가 있으면 굉장히 대단한 건데, 거기가 1년에 한번 반팔티 사 입으면 엄청난 부자거든요. 네, 이렇게 가다가 절벽이 딱 깎여져 있는 곳이 있는데, 저희 뒷차로 오시던 단원들이 그 단원들의 차를 몰고 있던 운전수가 졸음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절벽으로 떨어져 가지고 저희도 이제 소식을 빨리 이제 듣고 너무 정신없이 다시 되돌아갔죠. 그래서 그 사고 현장으로 막 풀숲으로 내려가서 있는데, 이제 사람들 막피 쏟고 있지, 그리고 차 엎어져 있지, 근데 그거 구경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고, 근데 거기서 소독을 안 하면 또 큰일 나니까 플라스틱 물병 가지고 소독 엄청 해주고, 플라스틱 물병을 딱뭐 그거를 언제 챙길 겨를이 있겠어요. 뭐 재활용을 할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던졌는데, 구경하던 사람 그 아프리카 주민들은 그 플라스틱 병을 갖겠다고 또 피터지게 옆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사람들한테 진짜 죽음이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구나. 여기서 한번더 그런 사람의 환경과 그런 거에 따라 내가 필요한 게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그 필요한 거를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는 거를 또 느끼는 두 번째 사례였어요. 근데 그뭐다 이대로 끝나면 다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지 또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면은, 저는 무교지만 이때 약간 신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미국에서 1년에 한 번씩 말라위에 회진으로 온대요. 이 의료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사할 겸 오고 막 이러는데, 그날 마침 그 날이었고 저희가 사고 난 거를 어떻게 전해 듣고선 바로 앰뷸런스를 타고선 그 의사들이 와서 싣고 병원에 두세 시간 정도 가는 동안 이제 막 치료해주고 이래서 다 건강하게 복귀는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운 좋았던 그 시기가 아닌가. 거기서 병원이 굉장히 멀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가고 싶다 해서 포지셔닝 잘 잡아주고 갔었지만,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내가 쉽게 내가 뭐라고 동정을 하는 것보다 정말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다는 것을 깨달은 시기였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그 마음들을 제가 좋아하는 그 아까 얘기했던 아이티스라는 동아리 친구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에 희망드림 서포터즈라는 봉사단을 창단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랑 만들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 백혈병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느낌을 약간 떠오르게 된 거죠.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 입장에서.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가장 무서웠던 게 내가 학교에 다시 돌아가면은 친구들이 나한테 그대로 몰려있을 수 있을까? 내 친구들과 똑같이 지낼 수 있을까? 내가 휴학을 하고 난 뒤에 동생들이랑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잘 적응할 수 있을까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우리가 그 친구들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뭔가 도움이 되는 재능이라든지 공부라든지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같이 해줄 수 있는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만들어진 게이 봉사단이었고, 이때도 제가 지금까지 실무라고 볼수 있는 제안서 작성하는데 큰 도움을 느꼈던 게, 뭐, 1학년짜리가 이제 2학년 돼서 돌아왔고, 이런 사람 범인에 와가지고 어떻게 제안서 가지고선 대학생들끼리 설득을 하겠어요. 그냥 감정 가지고, 제가 가서 이런 거 배웠는데, 이런 것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흥미롭게는 들어주시지만, 귀뚱으로도 안 들어주시죠. 그래서, 한 20명 정도 친구들을 꾸려가지고,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결국에 이제 제안서를 작성을 하고, 어떻게 인력을 구성하면 좋겠고,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요 희망들의 소프트웨어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횟수로 9년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 뭐 구구절절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저를 소개할 때, 나를 소개할 때 이거 하나면은 끝나죠. 그래서 INFP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에 이렇게 세 분. 여러분 저랑 완전 천생연분. 저는 ENTJ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잘 맞는 궁합이라고 해요. 그럼 요 얘기만으로도 한 20분, 30분 동안은 또 이렇게 썰 풀고 서로 놀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이 성격은 어떻더라, 저떻더라 뭐 풀어볼 수 있겠죠. 요거 장표 하나 있으면 처음 본 사람이랑도 얘기하기 쉬워진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떻게 입사를 계기를 가졌을까 보면은,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이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어가지고, 아프기 전까지, 아픈 후에는 사업이 다 망하셨어요. 저 이제 치료비 대주신다고? 네, 사업을 하겠어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요즘에 최준 씨를 생각하면 이제 철이 없었습니다. 그냥 술이랑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냥 사업을 해보려고 했던 게 가장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창업도 준비를 해보고 창업도 해보고 한 두세 차례 IT 쪽으로 창업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아, 창업도 진짜 쉽지 않구나. 내가 배워서 해먹을 수 있는 건 IT 창업인데, 이거 하는 순간 큰일 났다. 돈은 너무 많이 든다. 취업을 먼저 해야 되겠다. 약간 뜻은 이거였어. 취업해서 회사 생활 돌아가는 거를 내가 알아야지 나중에 창업했을 때 좋겠다. 근데 요즘에 생각은 뼈를 묻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는 해요. 그랬을 때, 지금 마케팅이란 직무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마케팅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케팅 직무 자체가 너무 전문적이기도 하고, 제가 경영정보학부를 나왔는데 경영에서 마케팅을 배워도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업관리나 기술영업, 서비스기획이나 핀테크 쪽으로 도전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던 도중에, 아 그런 거를 준비하는 도중에 대외활동에서 KT 모바일 퓨처리스트라는 대외활동을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신 이제 본부장, 당시에 본부장님이시고 지금 이사님이 되신 분인데, 너무 막 300명이 넘는 학생이랑도 격 없이 지내고, 뭐 소통도 너무 잘하시고, 우리보다 뭐 젊은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아시고 하니까, 아, 진짜 대단하다. 너무 젊게 사신다. 그러다가 사옥을 한번 놀러 갔는데, 거기도 너무 깔끔하고 이쁜 거예요. 당시에는 약간 커다란 주택을 꾸며가지고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다른 직업을 갖더라도 여기서 한 번쯤은 일하고 싶다. 아니면 마지막에 이런 직장 와서 조금 꿀 빨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물론 꿀은 빨고 있지 못하지만요. 그러다가 이제 취준 시즌이 왔을 때 앞서서 생각했던 요네 가지의 직무를 바탕으로 이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한은행, 현대, KT, SKT 쪽에 갔었는데, 녹화가 돼서 이런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제 사회생활이라는 것도 어렵고, 내가 일이 쉬우면은 사람이 어렵고, 사람이 어려우면은 일이 아 사람이 쉬우면은 또 일이 어렵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내가 오랫동안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찍혀졌고, 그래서 우선은 내가 아직 젊으니
나가서 좀더 다른 경험을 해보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많은 공감이나 그런 걸할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뭐 진로 컨설팅도 일을 했었고요. 대학생 할때뭐 여러 가지 경험했으니까 그런 대학생활 컨설팅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했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직업을 조금 경험하고 직무를 경험하다 보니까 세 가지 정도의 약간 기준이 생겼어요. 자아실현과 소득과 사회적 가치를 한 10가지, 10이라는 숫자로 탑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중요한지 우선도를 나눠보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저희 회사에서 팀장님들도 이제 면담하실 때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노력하는 만큼 성장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특히나 젊은이들이, 물론 저도 지금 젊지만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감각을 진짜 유지를 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청년들에게 길라잡이가 되어주어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정말 꼰대처럼 난 그거 해봤는데 그거 아니더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거를 꾸준히 뭐 취업을 준비하더라도 취업시장이 항상 뭐 2, 3년마다도 바뀌고 적게는 뭐 6개월마다도 바뀌는데 그거를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야지 트렌드를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소득은 어차피 내가 일 열심히 하는 만큼 뭐 야근하는 만큼 따라오겠지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대학 내일에 있었고 대학 내일에 입사한 가장 큰 계기가 되어 주었죠. 그래서 저는 사회적 가치가 5, 자아실현이 4, 소득은 1이에요. 소득은 뭐 하는 만큼 따라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학 내일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잡지예요. 그래서 매 주마다 학교에 배포가 되는 저희 잡지인데 정말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원래 3명이 내일신문이라는 곳에서 지금 대표님을 포함한 세 분이서 만든 그냥 대학 내일 팀이었고요. 뉴스 IMC였나? 뭐 그런 팀이었고 거기서 이제 분사가 되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커지게 되었는데 옛날에 뭐 하지원 뭐 고니도 있고 도깨비 뭐 이렇게 시즌 비시즌 이렇게 나오고 요즘에는 뭐 김새론도 있고 여기 대구의 딸 박혜원 그리고 요 펭수까지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무제한 무한정 제가 지금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맞습니다. 무기한 이렇게 세 글자로 좀 줄여서 말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학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무슨 잡지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벌겠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심지어 저희 고객사분들도 본인들이야 일을 지금 잡지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돈을 벌고 있냐, 잡지 다시 해주면 안 되냐. 근데 저희는 잡지를 만들어서 수익을 발생하는 거는 진짜 초기에나 그랬고 이걸로 수익을 보지 못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히려 이거는 우리의 브랜딩 중 하나였고 80% 이상은 이제 대외활동이나 기업 채용 프로그램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 등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취업이론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직접 저희 팀원들과 이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10대나 20대뿐만 또 이제 타겟으로 하는 회사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NHR이나 채용 마케팅 회사와 51% 리서치 팩토리, NPR, 그리고 20대 연구소, 그 외에 사단법인, 오늘은 이라는 자회사까지 해가지고 통합 대학 내일을 꾸리고 있고요. 네 가지의 인재상, 그리고 이렇게 뭐 일을 어떻게 합니다. 라고 써져 있는 건데, 요거는 뭐 굳이 서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제가 훅훅 넘길게요. 대학 내일은 자체 연구 기관인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랑 Z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각 전문가들이 모여서 MZ 세대가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저희 메인 타겟은 그래도 MZ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그들이 고민인 기업 기관 브랜드를 위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총네 가지 정도 분야로 나누면은 MZ 세대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연구를 하고. 두 번째로는 MZ세대 마케팅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 꼭지인데, 뭐 간단히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디지털 캠페인 쪽에서는 이제 갤라쇼가 있었고요.
뭐 이건 폴더 버거였나?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소셜 채널은 처음처럼 페이스북이나 빙그레 TV 페이스북, 그리고 캠페인 프로모션이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좀더 많이 되면서 저희가 빠르게 이제 전환을 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통 오프라인이 있었던 것도 온라인으로 변환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때 이제 브이 컬러링 디지털 존이나 이 청춘회는 매년 학교별로 이제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KT의 오프라인 행사인데 그것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소셜 비즈니스 그룹에서는 보통 공공 마케팅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때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나 청년 고용 정책 연간 홍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뉴스 마케팅 쪽에서는 영피셜이나 주니어 S 떡그 소프트웨어 창작 대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피무브 그 아프리카 전복 사건은 지금도 담당자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약간 전설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 아프리카 파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곳들이 외교부, 그리고 영연대, 이 배달의 민족, 그주 고객으로 담당하고 있고요. 콘텐츠 제작 쪽은 이렇게 참여형 콘텐츠와 영상 콘텐츠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작년에 트렌드 능력 고사라는 저희 자체 약간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퀴즈를 만들어서 190만 명이었고, 그리고 호구 성향 테스트라는 거를 제작을 해서 240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페이커, 대단하신 분이죠. 네. MZ세대 전문 리서치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 강연이나 뭐 조직 문화 강연 이런 것도 하고, 뭐, 뭐 저희 고객사 중에 좀큰 곳에서는 아예 뭐 이사님이랑 해가지고 TFT를 뿌려요. 그래서 조직 문화 개선 뭐 TFT 이런 걸 해서 저희 회사에 이제 약간 경험하러 오시기도 하고 인터뷰를 하러 오시기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페이커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롤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라이엇이랑 이런 거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작년에는 조금 라이엇 분들과 이런 연구조사도 진행하긴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트렌드 컨퍼런스인 티콘을 매년 진행하고 있고요. 이때는 나왔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책을 만들어서 발간하기도 하고, 아, 못 가져와놓고 이런 얘기를 하긴 진짜 별론데, 제가 다섯 권을 살짝 빼놨었는데, 이걸 까먹고 못 갖고 와갖고, 나중에 뭐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면은 선착순 다섯 명 정도로 제가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 그때는 이렇게 책 안에 이거는 일부지만 컨셉들을 약간 뭐 마케팅 키워드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새롭게 제안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그 해에 새로운 마케팅 제안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 이렇게 많고 이런 일 힘들겠다. 일상생활은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약간 자신감 있게 네라고 외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자플래닛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중견 중소기업 1위, 그리고 전체 기업 24위를 했고, 블라인드에서 재직자가 행복한 기업 탑10에도 뽑혔거든요. 그래서, 쫙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냥 자랑입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워크맨에도 나와서, 댓글 반응이 참 좋은 걸로 보았을 때, 뭐, 나름 괜찮은 곳에 다니고 있구나.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생각했던 그 대학 내일을 선택하는 계기, 입사 계기에, 좀 부합하지 않나. 그래서 좀 자신감 가지고 계속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내 계속 직원들을 발전시키려는 그런 노력으로는, 화합하기 위한 노력으로 뭐 전사 참여제라는 게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는 것들을 엠블럼을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해주고 있고, 저는 뭐 주장, 키다리, 이런 것들을 요번에 올해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동아리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막 오늘 내일 이래가지고, 오늘 자면 내일 일어나는 백패킹 동아리도 있고, 리드링크에서 리드하면서 드링크하는 이제 독서랑 술을 마시는 그런 동아리, 뭐 모아니면 도해서 전통놀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돌 덕질 동아리,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평의회라 그래서 대학 내 자체에 좀 학생회 같은 조직, 이 꾸려져 있고요. 그래서 어떠냐라고 하신다면, 그냥 재택근무 하다가 가끔씩 회사에서 만나기로 하면은 약간 방학했다가 학교 가는 느낌으로 사람들이 보고 싶고 일 얼굴 보면서 일하는 게 재밌는 기업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짧게나마 오늘의 주제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가 뭐라고 마케팅에 대해서 논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피해보려고 했고 그랬는데 막상 사전 질문 받아보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살짝 다루고 Q&A 때 질문 주시면은 조금 더 제가 아는 선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를 마케팅할 때, 사실 나를 마케팅할 때 해야 하는 가장 많은 순간은 취업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취업을 기준으로 나를 마케팅할 때를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포트폴리오가 있겠죠. 포트폴리오는 저도 잘 못해서 이거는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구구절절할 필요 없다. 기억에 남을 만한 키워드를 가져가야 된다입니다. 이것도 기억에 남을 만한 키워드가 사실 세상에 너무 많아요. 아까 전에 저기 리플렛을 봤을 때 창업, 과의존 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똑같은 키워드로 어떠한 일러스트로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기억에 남기게 할수 있고 그리고 원래 있던 키워드들을 살짝 융합하거나 틀어줬을 때 기억에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구구절절하면 안 된다를 봤을 때 제가 챕터 1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구절절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취업할 때 요걸로 했습니다. 돌이랑 깃털. 그래서 무거운 깃털 해가지고 무거운 책임감과 깃털처럼 가벼운 뭐 실행력? 약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첫 번째로는 어떤 경험으로 책임감이 있는 거를 보여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내 실행력을 바탕으로 뭘 이뤄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분 PR을 만들었던 게 기억에 납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다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진로 컨설팅이나 그런 취업 컨설팅, 뭐 대학생을 컨설팅할 때 보면은 결국 결과 나온 걸 봤을 때 이력이 화려한 사람이 중요하진 않고 그 이야기를 얼마나 진솔하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은 게 청소를 하다가도 유레카를 외칠 만큼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아니면은 청소를 유레카를 외칠 만큼 기발하게 했다라든지 그 논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굳이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매몰되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누구나 할수 있는 경험에서 새로운 걸 발견했을 때 오히려 그게 더 기억에 남을 수 있다는 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는 감각에 약하잖아요. 뭔가 1분 PR을 할 때라도 운율을 넣던지 뭐 이런 행동 뭐 무거운 깃털 뭐 이런 걸 한다든지요 뭐네 이런 거는 좀 별로였는데 아무튼 그런 감각에 약하다는 거 그래서 뭐 PT를 하실 때도 아까 그 유튜브를 말씀드렸지만 굳이 넣지 않은 게요 설명을 드리려고 그 유튜브를 사실 넣었으면은 조금 더 집중이 되고 한번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본인을 소개하시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 행동이나 부산스러우면 안 되겠지만 뭐 과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감각을 자극해 줄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케팅한다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우리는 회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카메라가 있어서라기보다 우선 우리 회사를 뭔가 얘기를 한다고 할때 굉장히 리스크를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 때도 기획할 때도 항상 이 컨텐츠가 그럼 발행됐을 때 어떤 댓글이 달릴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개인을 마케팅할 때는 나만 피해보면 되지만 우리를 마케팅할 때 잘못하면 그 리스크가 약간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저희의 뒤통수를 칠 때가 있어서 어떻게 수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자면 내가 못하면 잘하는 인재를 꼬셔라. 제가 성격이 약간 아까 그 MBTI로 말씀드리면 ENTJ라서 너무 이성적인 성격을 가져서 꼬셔라라는 표현이 조금 별로기는 한데 사실은 거래를 한다? 거래도 조금 그렇죠. 근데 아무튼 내가 못하는 부분을 잘하는 사람을 꼬셔가지고 대체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기획을 잘하면 그럼 그 기획을 잘 풀어내줄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하면 되고
대신에 이게 통하려면 말씀드린 거래처럼 정말 뭘잘 만들고 잘 풀어내지만 기획을 못하는 사람을 꼬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 사람들의 장점이 뭔지, 잘하는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 그게 뭔지를 찾아내는 게 가장 또 중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의 조직과 이해를 바탕으로 장점을 융합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장점 만든다. 결국 마케팅을 하거나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런 표현 많이 하세요. 하늘 아래 같은 컨텐츠는 없다. 뭐 PD님들이 이렇게 영상 기획안 갖다 주면은 보통 고객사나 저희가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이거 그때랑 같은 거 같은데요? 이거는 아, 같은 건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다르고 저렇게 하면 다르고요. 근데 사실 마케팅 할 때도 똑같거든요. 이게 장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이 스태프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각각 하나씩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 없을 수 있지만 우리 두 개가 합쳐졌을 때더 시너지가 나고 매력 있는 그 우리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장점을 오히려 그 고객사에게 보여주고 설득을 한다면 훨씬 더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출할 때 항상 위험에 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모든 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더 조심해야 될게 뭘지, 이 말투 하나나 말꼬리 하나에서 혹시 풍겨지는 뭐 위험한 요소가 없을지, 이런 것들도 항상 고민하셔야 될것 같고, 저는 지금 그 고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카페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요. 그냥 요거를 잘하고 있던 사례와 잘 못한 사례를 그냥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요걸 마무리할게요. 안 좋은 것부터 먼저 보는 게 좋겠죠? 되나? 이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치쿡댄스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이게 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거시적으로 보다 보니까 실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였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뭐 거리두기를 하니 하면서 집에도 못 오게 하면서 갑자기 이런 컨텐츠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불만은 커졌고, 사실 그게 없더라도 층간소음이라는 큰 하나의 틀이 있는데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영상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영상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영상도 잘 만들어졌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공공의 느낌은 사실 잘 들진 않고요. 좋은 사례 는 아까 인용했지만 최준 씨가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리스크도 없고 뭐 처음에 리스크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 왜 저럴까? 이상하다 했는데 저도 어느 순간 이제 물들고 있더라고요. 줌며든다고 하죠. 그래서 이분은 철이 없지만 리스크도 없고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꾸준히 체크하는 체크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헌법 낙주를 말씀드릴 때 뜬금없이 브로콜리가 나왔어요. 네. 브로콜리도 꽃말이 있다 그래요. 약간 이익, 유익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뭐 사회공헌이나 아니면 아무리 좋은 마케팅도 다 좋지만 우리가 가져갈 이익 같은 거는 꼭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배경에 깔아뒀고 내가 목표나 이런 거에 몰두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실속을 챙기자라는 느낌에 한번 넣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언제나 한결같이 그리고 러너스 하이. 지금은 조금 힘들거나 이럴지 몰라도 꾸준히 계속 달리다 보면은 지치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할 때 항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히려 이 멘탈 관리가 좀안될 때는 그냥 한번 내려놓고 있다 보면은 아 이게 뭐 별거겠어 하면서 꾸준히 내 멘탈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또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제 1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h-huh. 네,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박선정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금방 부탁드릴게요. 네, 원래는 한 50분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7시 40분입니다. 조금 일찍 끝나긴 했는데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고 2분 저희가 조금 더 풍성하게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7시 50분까지 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2부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제가 1회차부터 이 진로 토크를 진행해 보면서 정말 수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명의 강사님들을 만나봤는데 오늘 이제 강사분께서 되게 말씀도 잘하시고 또 이제 대학 내일의 트렌디함이 어디 가겠습니까? PPT가 또 굉장히 예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PPT도 굉장히 예쁘고 말씀도 되게 잘하셔서 저도 뒤에서 좀 빠져들면서 40분 동안 집중을 했었습니다. 원래 좀 강사 하셨던 분이신가요?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가서 뵙기도 했는데 이런 피드백은 또 처음이라 왠지 이제 저도 참가자 입장에서 유감합니다. 듣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왠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한번 직접 꺼내봤습니다. 네, 이제 2부를 시작해 볼 텐데 제가 쭉 보니까 2부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자리를 조금 교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뒤에 계시고 이래가지고 요 앞줄이 조금 많이 비었거든요. 사실 뒤에 가면은 소리도 잘안 들리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맨 뒤에 계신 분들부터 앞쪽으로 자리를 조금씩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세줄 정도만 채워지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뒤쪽에 계신 분들 좀 앞쪽으로 당겨주시면은 저희 이제 강사분의 말이 조금 더잘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자 위에 있는 짐은 바닥으로 잠시 내려주시고 앞쪽으로 전체적으로 좀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1부가 일찍 끝나서 저희는 여유롭기 때문에 허둥지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훨씬 약간 저희가 보기에는 옹기종기하고 더 사람 많은 것 같고 기분 좋네요. 괜찮으신가요, 자리? 네,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2부는 저 여러분들께서 구글 폼을 통해 주신 사전 질문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저희 스태프들에게 전달해 주셨죠. 현장 질문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질문 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님과 저는 좀잘 나가는 토크쇼 느낌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 보았는데요. 혹시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또 질문이 생각났는데 여기 못 적었다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뒤쪽에 스태프분들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만 들어주시면 제가 이제 캐치해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할게요. 자,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강사님이나 저나 포스트잇을 뭐 원하시는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꼭 답변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으면은 자유자재로 뽑아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질문은 이제 강사분께서 아무 포스트잇이나 뽑아가지고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답변해 주시는 방식으로 가면 될것 같네요. 있습니다. 글자가 잘 보일진 모르겠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다 똑같이 생겼지만 마음에 드는 포스트잇이 있으시면 바로 뽑아 주시죠. 진짜 어렵네요.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거를 한번 네.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긴 질문인데 이 질문 사전 질문으로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효과적으로 제품의 장점을 어필하여 고객에게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고, 뒤쪽에 전직 대형마트 5년 차 판매 직원이었는데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겪었다라고 하시면서 대형마트 때 겪었던 썰을 뒤쪽에 굉장히 길게 풀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마이크를 한번 전달해 드리고 직접 듣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오늘 참석해 주셨을까요? 네.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이 뒤쪽에 썰들을 간단하게 풀어주시고 질문 직접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2015년부터 작년 7월까지 이제 홈플러스 라인업에서 강사님이 그런 우리 마케팅을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수행을 못하는 그런 한쪽 상황이 바뀌었고요. 네, 거기에 적힌 썰이 뭐냐면은 네, 제가 그동안은 정말 그런 본사에서 매일 지침이나 홍보선 같은 거 이제 잘 챙겨가고 그런 거 장소를 챙겼었는데 이제 저희 저 때가 올해 작년 1월 때가 PN지성적으로 이제 그 다운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보통 성형위원제로 많이 아실 텐데 다운이에서 그동안 성형위원제라는 포지션만 이제 마케팅을 해오다가 이제 처음으로 세대가 처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들께서는 다운이 이꼴 성형위원제였는데 세제도 나왔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좀 많이 낯설잖아요. 다운이 세제라는 제품이 많이 낯선데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왜 그랬냐면 학생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리터짜리 이제 뭐 드럼이랑 담요 세탁 세제가 있었는데 우리 보통 한 병을 이렇게 딱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보통
플러스 원을 해가지고 12,900원, 15,900원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2리터에 2만 900원, 그러니까 제품 자체도 너무 낯선데 가격은 너무 세고 그렇다고 딱히 저희에게 주어진 뭐 사은품이라든지 뭐 3만 원 이상 보내신 뭐 어떤 상품이나 이런 콜라보션 전혀 없었던 상태였고 그냥 정말 맥당에 헤딩을 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고객님들이 너무나도 좀 거부감을 느끼시더라고요. 너무 낯선 세대인데 직원이 막 옆에서 말을 하니까 일단 들어서 보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좀 비싸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내가 이거 굳이 이거 사야 되냐 어차피 똑같은 세대인데 일단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뭐 타사 세대를 원 플러스 원이나 뭐 5천 원 할인하는 뭐 이런 걸 하겠다고 튕겨나다 보니까 그때 그 사건 터지고 그 다음에 보다 코로나 터지고 코로나에서 시점 터지고 고객님들은 점점 나눠지고 음식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객님들은 이제 세제보다는 마스크를 많이 찾게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회사 그만두고 쉬고 있는데 뭔가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나 그냥 좋지 그러니까 따로 저한테 주어진 무기는 없고 그냥 이 직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무척 어려운데요. 네, 제가 처음부터 잘못 고른 것 같기는 해요. 네, 사실 큰 통파를 맞으신 분이 세대 사건에 네. 신천지 사건까지. 네, 여러 가지 사건과 함께 이제 네. 저는 문제에 대한 풍파를 좀 얻은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제품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의 마케팅과 영업 관리단에서의 마케팅이 다르잖아요. 이랬을 때 영업 관리단에서는 최대한 또 현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마케팅을 제안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 많고요. 그러면은 한 가지 좀 더 여쭙고 싶은 게 당시에 이 제품이 나왔을 때 본사에서는 어떠한 좀 마케팅 솔루션을 줬었나요? 광고는 그 당시 진짜 뒤에는 나중에 모델을 써서 이렇게 광고를 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광고도 전혀 없었던 상태였고 그나마 전단 그 매장의 전단에서 지금 이 제품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사실 이게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오히려 섬유유연제가 다운이라는 게 브랜드가 박혀 있다는 게 조금 무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 두 개를 세트로 사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필을 조금 진행을 했을 것 같고 제가 이거를 막상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현장의 이야기가 됐을지는 사실 모르고 고민을 조금 해봤었는데 저라도 굉장히 막막하고 그랬을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방법은 딱 그 무기가 딱 그거 정도가 하나 있지 않을까. 네, 오히려 그 타이틀이 무기가 되고 네, 오히려 이거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 더 좋다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원래 다우니가 좋은 상품이지 않냐 다우니가 섬유유연제로 이렇게 된 이유가 이거 좋은 성분을 써서 이렇게 탑을 찍었는데 그런 뭐 세제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 써가지고 세제도 똑같이 나온 건데 이거 섬유유연제랑 같이 썼을 때 더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현장에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네.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 네. 그게 맞기도 맞는데 네. 그게 되게 100이다 그쵸 그쵸 네. 그런 고객은 다운이 있거든요. 다운이는 연재만 쓰고 싶고 세제는 굳이 다운이 이런 약간 이런 방법 뭐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100의 100이 다 먹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쵸 마케팅은 결국에는 모두에게 먹힐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셨던 매장의 환경이라든지 그쪽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성향 또 뭐 세대 이런 것들에 맞춰서 뭐 용어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똑같은 말이라도 바꿔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말이 먹히는 타겟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집중을 해서 가야 그나마 승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사실 뭐 마케팅이 백전백승일 수는 없어서 큰 도움은 안 됐을 것 같지만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은 그만두시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마트 직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꿀팁을 얻어갔는데 써먹을 데가 없네요. 너무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배웠는데요. 사실 뭐 다우니 하면은 섬유유연제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다우니가 다 써봤으니까 좋지 않나요? 근데 이제 다우니를 쓰는 사람은 당연히 세제를 쓸 거고, 그럼 이제 다우니 섬유유연제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세제를 좀두 번째로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팔면은 뭐 열의 몇명 정도는 좀 속아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자취생이라면 근데 안살것 같아요. 네. 자취생이라면 가격이 다우니를 네. 1순위니까. 좋은 건 알지만 못 사니까. 네. 작은 용량. 그렇죠. 믹스해서 네, 향만 살짝.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대학가 이런 자취하시는 분은 하나님 잠깐 쓰고 말 자취생에게는 가격이 가장 중요하니까. 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되셨을까요? 알겠습니다. 강사님께서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까이 네. 해주시면은 뒤쪽에 더잘 들릴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네. 계셔서 여기 커버도 있어서 네. 오염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너무 조금. 올리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나요? 뒤쪽에 소리. 아, 쟤 별로 안 계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저 뒤쪽에 안 보이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방금 끝이 났고요. 이제 수많은 질문들이 강사님을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장더 뽑아주실까요? 아, 제 차례인가요, 또? 네, 네, 제 감사합니다. 마음입니다, 사실. 네. 네, 요런 류의 질문을 또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매출 증대를 위해서 컨텐츠, 마케팅, 아이디어는 주로 어디서 찾으시나요? 또 이제 혹은 아이디어가 막힐 때또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레퍼런스에 대한 질문이죠. 저도 제가 요번에 또 놓친 게 있었네요. 매출 증대를 못 보고 뒤에 마케팅 아이디어를 어디서 찾으시는지 그것만 보고 이제 골랐는데, 사실 매출 증대에 대한 것들은 로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출 증대 관련된 뭔가 인바운드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구조를 어떻게 짜가지고 고객들이 그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로 유입이 될수 있을지 그거를 먼저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케팅 포인트를 잡긴 하는데, 결국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이제 그 질문 주셨던 세제 관련된 질문과 조금 방향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매출 증대가 사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건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혹시 이거 직접 사례로 말씀을 주신 거면 사례를 들어보면 사실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온라인, 오프라인이 조금 레퍼런스를 찾는 거에 대한 방법이 다르다고 하시니까 혹시 질문자분이 계시면은 직접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혜영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오늘 참석해 주셨을까요? 이혜영님이 참석하지 네, 않으셨습니다. 그럼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듣고 네. 계시나요? 저 멀리서 듣고 계실 것 같긴 아, 네. 한데, 네. 카메라 너머에 계신다고 생각을 네. 하고. 맞습니다. 네. 우선 매출 증대를 위해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콘텐츠를 온라인에다가 뿌려야 되잖아요. 이 온라인에 뿌릴 때 SNS 위주로 뿌린다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아이디어는 그 경우에 마케팅 아이디어를 어디서 주로 얻을지가 간다고 하면은 거기 이어서 나오는 게 아이디어가 막힐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예요. 저는 아이디어가 막히거나 그럴 때 그냥 페이스북을 봅니다. SNS를 쭉쭉 보고 거기 보다 보면은 굉장히 도달이 높은 컨텐츠들이 가끔씩 있어요. 뭐꼭 트렌드가 되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뭐 굳이 드라마나 영화 클립이 올라오더라도 어떤 특정한 영화나 드라마가 올라오는 시기가 있고 이래요. 그럼 그쪽에 있는 것들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케팅 문구에. 그리고 활용을 하거나 이런 경우 있고, 보통 외국계 뭐 BT라는 그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는데요. 외국에서 바이럴이 많이 되는 뭐 동영상들을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페이지가 있어요. 그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이쪽에는 컨셉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영상을 풀어냈는데 그럼 요거를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인용을 할수 있겠다
라든지 거기서 사람들이 웃음 포인트가 뭔지를 잡아내가지고 저희 마케팅 그 컨텐츠로 활용을 하죠. 보통 매출 증대를 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미지보다는 그래도 영상 쪽이 낫지 않나. 그리고 이미지로 갔을 때는 사이트에 유입을 해야 하니까 사이트에 유입할 수 있게 링크를 걸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풀어주고, 그리고 광고를 걸 때는 컨텐츠 광고 쪽? 그 노출 광고라고 할수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널리 펼칠 수 있는. 그냥 저희가 타겟을 잡아놓으면은 그 스폰서라고 하고 SNS에 그냥 노출만 되는 광고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에서 노출을 시키고, 거기서 적은 비용으로 참여 광고 같은 걸 돌려가지고 그걸 직접 누를 수 있게끔, 그것까지 이제 집행을 할수 있는 SNS 광고 툴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활용해 주시면 적어도 사이트에 유입을 시킬 수 있겠죠. 인스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스토리 넘길 때나 이거 피드 내릴 때 스폰서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뭐 빅데이터를 통해서 저희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그분들이 저희를 뭐 20대 대구 사는 사람 이렇게 타겟을 잡아가지고 저희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생각했던 마케팅의 경로가 다 나오게 되겠죠.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강사님 말씀을 좀 요약해보자면 사실 뭐 체중이나 그런 것들도 다 유튜브에서 유행을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는 또 이제 영상이 트렌드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트렌드인 것처럼 맞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혜영 씨가 답변이 좀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 매출 증대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결정되시면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이제 한번 뽑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서 최초로 여기 있는 질문을 다 대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좋습니다. 현장 질문 중에 하나를 뽑고 싶은데 혹시 저쪽에 조금 날려 쓴것 같은 질문을 한번 읽고 싶은데요. 일단 이 질문을 뽑은 이유는 제가 쉬는 시간에 봤는데 굉장히 간절해 보여서 안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케팅 직무에서 유통관리사 2급이라고 적어주셨고 유통관리사라는 자격증이 꼭 필수인가요? 이렇게 해놓고 인강 한 챕터 듣다가 인강 한 챕터 듣다가 멘붕 온 비전공자 1인 유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혹시 누가 질문해 주셨을까요? 네. 뒤쪽에 마이크 한번 받아주시겠어요? 네. 그 생각보다 제가 과거에 마트에서 일했던 그런 실무적인 내용보다 그 자격증에 실린 이론 내용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경영학이라든가 마케팅 이런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비전공자가 좀 포함이 너무 어려운데 이걸 꼭 따야지 그런 이제 좀 참여를 할수 있는 건지 잘 그게 안 됐어. 유통관리사 2급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우선 대학 내에서 마케터는 유통관리사는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보통 마케터들에서 유통관리사가 어떤 자격증이든지 사실 필요 없는 자격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공대에서 따는 기사라든지 뭐 정보처리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케팅에서 필요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어떤 상품을 얻을지 모르잖아요. 어떤 상품 마케팅할지도 모르고 뭐 인하우스에서 우리의 상품이 너무 명확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분야를 당연히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유통관리사면은 뭐 LF 뭐 이쪽으로 가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 그런 식으로 있겠지만 사실 이거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있을 만한 그런 자격증을 따느냐,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뭐 아니면 신박한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거를 꼬아서 나만의 장점을 만들어가지고 어필을 할 거냐. 사실 심사위원분들께서도 면접을 보실 때이 사람이 정말 일을 잘할 것 같아서 뽑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이 내 밑에 부하 직원으로 왔을 때 같이 일해서 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내 후배가 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 보통 면접을 볼때뭐한 8, 9시간짜리 면접을 보면은 1시간 정도가 인성 면접을 봐요. 그러면은 인성 면접 볼때뭐 다른 것보다 취미 얘기를 잘 풀어나가면은 취미 얘기로만 40분, 50분씩 얘기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의 능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걸 자격증으로 굳이 풀어내진 않아도 될것 같다. 그리고 마케팅에도 회사마다 분야가 너무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업관리도 마케팅이 될수 있고 영업 마케팅도 마케팅이고 저희처럼 복합적으로 뉴스 마케팅이나 캠페인 프로모션 마케팅을 하는 것도 마케팅이 될수 있고 너무 다른 거기 때문에 그 가시려는 마케팅의 분야가 어떤 건지가 조금 명확해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없어서 안 좋을 자격증은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있으면 좋은데 그게 내 약간 전부 나를 담아내는 거 아니야? 네, 다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방향과 맞지 않고 공부가 안 된다면 차라리 나랑 맞는 거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마케팅 할때 그때 땄던 요 자격증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라든지 그때 했던 뭐 어떤 경험 가지고 어떻게 좀 엮어서 해볼 수 있겠다 본인만의 포지셔닝을 해서 장점을 오히려 어필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쯤에서 MC는 또 이런 걸 물어야 되거든요. 강사님은 실례지만 네.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 저는 정보처리기사 필기. 네. 필기. 네, 필기. 아, 그리고 실기는. 아, 실기는 제가 일주일 안에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을 못 했고요. 아. 네. 자격증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 없으시다는 말을. 네, 아니, 아니, 필기, 네. 뭐, 진 정도로 표현할까? 딸수 있었다 정도? 아, 네네. 딸 예정이다. 지금 예정은 없습니다. 아, 네. 네. 땄으면 하지만, 좋겠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럼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나만의 편의점이 있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마케팅 자격증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쭉 나오면은 얼마나 편해요. 근데 사실 뭐 너무 다양하고 그것마저 나에게 맞는 걸 찾아라라고 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자격증이 좀 많이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마케터라면 이거 있으면은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겠다는 자격증이 지금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몇 가지만. 조금 추천하고 싶은 자격증, 뭐 활동 이런 게 있다면 혹시 마케팅 직무 쪽에서 어떤 마케팅 직무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마트에서 그런 카톡이나 판매 직무를 해왔기 때문에 해왔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좀 설정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보는 약간 콘텐츠 마케터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 그냥 이제 실제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이제 아직 뭘 할지는 정해지지 아, 네. 그럼 유통도 괜찮긴 하겠는데요. 네. 않은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를 보실 수 있는 관련된 자격증이나 만약에 지금 취업을 그런 목표로 하시는 게 아닌 건가요? 아. 아직 창업. 아, 네. 제가 자격증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쪽의 직무를 고려하고 계시다면은 숫자를 좀 보거나 엑셀 쪽, 그 컴퓨터 쪽의 통계 자료 쪽을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쇼핑몰 쪽에 데이터를 이제 추출해가지고 볼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 해석 능력, 그리고 디자인, 포스터나 간단한 포스터나 일러스트 같은 것들은 할줄 알면은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내부에 디자이너가 있거나 하더라도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마케팅이나 보통 영업 같은 것들은 시간의 싸움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바로바로 쳐낼 수 있다면 간단한 업무들을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좋은 꿀팁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강사님께서 하나 더 뽑아 주실까요? 네. 네. 아, 이제 비슷한 류의 질문들이 많아서 겹치는 질문들도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가까이 있는 질문 중에 하나 뽑아 주시죠. 굉장히 간결해 보이는 것 같은 질문인데요. 굉장히 간결합니다. 좋아하는 일대 잘하는 일. 끝이에요. 좋아하는 일대 잘하는 일. 요 질문에 대한 의도가
제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 질문 해주신 분. 네. 좋아하는 일대 잘하는 일. 그러니까 이게 의문형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만 적어주셨는데 어떤 의도로 적어주신 걸까요? 약간 밸런스 게임 같은 느낌으로. 고를 수 있는 입장이라면 저는 좋아하는 일이 될것 같고, 그런데 불확실하다라고 하면 잘하는 일을 먼저 선택할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제가 마음이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평온한 그래도 환경에 있어야 그렇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고요. 내가 당장 뭔가 휘둘릴 수 있는 환경에서 당장 좋아하는 일만 쫓다 보면은 과거에 나한테 후회를 하는 순간이 생길까봐 저는 좀 잘하는 일이 먼저 낫지 않을까. 근데 그 후회할 자신이 없다면 저는 좋아하는 일을 또 추천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고 났을 때 좋았다, 막 이렇게 성과가 좋았다, 아니면 결과가 좋았다 했으면 이게 추억이지만 그게 안 좋았으면 이제 경험이 될수 있느냐, 아니면 그게 내 오점이 될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될것 같으면은 좋아하는 일 그대로 밀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 되셨을까요? 조금 덜 되신 것 같아가지고.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대 잘하는 일. 항상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고민하는 나만의 밸런스 게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좋아하는 일도 하고 싶고, 잘하는 일은 해야 될것 같고. 뭐, 한 번뿐인 인생 둘다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개인적인 의견 살포시 남겨봅니다. 요즘 N장러가 대세니까요. 그렇죠. 다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업도 많이 하고, 네, 뭐, 그런 맞습니다. 분들이 많으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간결하고도 심오한 질문이었고요. 다음 질문은 제가 한번 뽑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질문이 많은데 이 짧은 질문의 의미가 뭐냐면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모든 걸 함축한 질문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분이 이 강사분께서 모든 마케팅의 신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마케터마다 각자의 또 개별적인 아이덴티티가 있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유념하시면서 답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긴 질문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그동안 회사 생활하시면서 정말 큰 고난을 겪은 적 있으신지 그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먼저 여쭤보셨는데요. 큰 고난.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코로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실 큰 고난을 겪었다고 생각이 들었던 적도 없고, 제가 약간 그런 고난에 대해서 약간 무딘 성격이라 사실 기억이 남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돌려서 생각을 해봤을 때좀 비슷한 게, 네. 회사 생활하시면서 큰 고난을 겪으신 점. 뭐, 짐작하기로는 마케터니까 Think 0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젊게 생각해야 되는 게 처음엔 좋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되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고. 아직은 띵크 0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오. 근데 이렇게 뭐안 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시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요번에 이제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서 사실 좀 보통 공공기관은 일을 줄때그 조달청을 통해서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을 들어와라, 이렇게 공고를 띄우거든요. 그럼 저희가 공고를 보고 제안서를 작성해서 그 취업이나 뭐 입시를 하듯이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을 해서 PT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주를 해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기회는 솔직히 똑같은데 다른 뭐 민간을 하시던 분들이 넘어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쪽 공공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걸 어떻게 더 우리의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하고 있고, 계속
우선은 해보다 보면은 뭔가 또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인사이트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뭔가 이제 흔한 직장인들의 고민 같은 그런 고민이었고, 두 번째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대학 내일이 마케팅 대행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보물을 기획해야 되고, 또 이제 캠퍼스 홍보를 대행하실 때, 즉 협력사를 끼고 계시잖아요. 협력사를 끼고 마케팅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네요. 너무 현장 중심의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은 해요. 밥이요? 네. 협력사분들로 이렇게 끼고 뭔가 캠퍼스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하면은 결국에 그분들도 일을 하시는 거지만 좀 식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최대한 챙기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하러 오시는 스태프분들이나 협력사나 또는 뭐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송출하는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할 때는 그래서 촬영 스태프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선은 식사를 꼭 챙기려고 저 그것만큼은 유념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의외의 답변인데요. 네. 저는 약간 마케팅적인 업무적인 면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왜냐면 그 전에 어차피 기획 단계는 서로 다 협의가 된 거고 실행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밥이 제일 그래도 현장에서 중요하지 않나. 현장에서는 밥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렇다면 이제 기획 단계를 같이 들어갈 때는 밥 이외에 또 이제 실무적으로 고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일 중요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리스크적인 부분. 이 행사가 실제로 진행되었을 때, 지금은 캠퍼스 홍보라고 말씀주셨으니까 그거에 맞추자면은 캠퍼스에도 관계자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렇죠. 학생뿐만 아니라 교학팀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교직원분들, 뭐, 교수님들, 그리고 그쪽에 관리해 주시는 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 계신데, 그분들 한 분도 어쨌든 불편함을 느끼면은 행사 자체가 나중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 위협도 최대한 방지를 할수 있고. 이제 사람이 10명 모이면 입맛이 10개라고 할 정도로 저희 취향이랑 입맛이 저희 여기 모이신 분들만 해도 다 다를 것 같은데 그 수많은 분들의 입맛을 맞추려면 잠시 내 취향은 잠시 숨겨두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마케터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겠죠. 저 어차피 내 취향은 이미 기획할 때 들어가는 거고. 네. 좋습니다. 나보다는 일단 상대방을 조금 더 네네. 고려하면서 기획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이쯤에서 현장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 이제 없으시면 바로 포스트잇 질문으로 넘어갈 테고요. 혹시 내가 여기 썼는데 이 질문 무조건 답변해야 된다. 저 먼저 해주세요라든지 지금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손을 잠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네. 뒤쪽에 마이크가 가고 있어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죠? 네. 강연 되게 감사합니다. 되게 잘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왜 마케팅 아이디어로는 아, 그 채널이 페이스북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마케터나 이런 그 브랜딩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주로 페이스북 쪽에서 많이 이게 소스를 얻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요즘에 좀 핫한 게그 채널이 인스타나 뭐, 왜 인스타 뭐 이런 건데 페이스북에서 이게 소스를 얻으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진정성이 느껴지는 게 페이스북에서 좀 그런 콘텐츠가 쪽으로 좀 진정성이 느껴져서 그렇게 보시는 건지. 저희가 라기보다 이거는 아까 제 입장에서 대답을 드렸던 거니까 그렇게 간다고 그렇게 접근을 해본다고 하면은 사실 다른 이제 트렌디한 SNS들 뭐 틱톡이나 뭐 지금 인스타그램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트렌디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쪽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진 않아요. 굉장히 트렌디하기 때문에
물타기도 너무 많고 굉장히 우리가 볼수 있는 형식도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틱톡도 뭐 어떤 게 유행한다면은 그걸 그 밈화되니까 그거를 다 똑같이 하고 따라하고 이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을 보기는 조금 어렵고 사실 SNS별로 저는 특징이 조금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블로그도 SNS라고 친다면은 그거를 검색해서 보는 사람들 이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도 있는 그런 정보를 찾고 싶을 때 블로그에서 검색을 해서 전 찾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보통 쓰시는 분들은 다이어리 입장으로 쓰시고요. 인스타그램도 본인의 추억을 남기거나 또는 자랑을 하는 거, 재밌는 거 공유 뭐 이런 정도이고 틱톡도 보통 비슷하고요. 근데 페이스북은 이게 어느 정도 과도기를 지나서 그때 한창 애들이 이제 페이스북을 안 하고 페이스북 메시지만 한다. 이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정보성들이 더 많아지고 약간 저널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수 있는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고 예시로 들자면은 위키트리나 뭐 이런 것들도 유사 언론이지만 이제 발빠르게 트렌드들도 올려주고 있고요. 심지어 그 외국 쪽에 이제 계정들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전 세계에서 트렌디한 그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와요. 그래서 모든 채널에 있는 것들의 컨텐츠 집합소가 되고 있죠. 사실 제가 이제 채널 운영을 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채널이 있겠지만 그 다양한 채널은 각각의 약간 공략 또는 중심이 되는 컨텐츠들을 수립을 해놓고요. 그것들을 다 버릴 수 없으니 이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기 위해서 페이스북에다가 미러링해서 얹혀서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 올라간 굉장히 약간 전문성 높은 정보 지식은 링크를 걸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업로드하고 뭐 인스타그램에서 재미 용도로 올라갔던 카드뉴스 같은 것들도 또 링크 걸어서 페이스북에 올라가고 페이스북에는 또 정기 정보들도 또 올라가고 이래서 페이스북에 계속 다양한 정보들이 올라와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광고들도 많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사람 저희가 이제 많이 보면 볼수록 마케터들이 광고 집행할 때 타겟으로 거는 범위에 저희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볼때볼수 있는 컨텐츠들의 그런 다양성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보다 보면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꾸밀 수 있는 것도 워낙 많으니까 그 계정이나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심지어 이 커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시즈널하게 바꾸거든요. 트렌드를 따라가지고 그런 것들 활용하면 좋죠.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사실 뭐 저도 페이스북을 쓰긴 쓰지만 쓰진 않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 타임라인에 글은 쓰진 않지만 그냥 읽기는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는 내 자의적으로 사진을 올리고 글을 올리지만 페이스북은 눈팅이라고 하죠. 뭐 카메라가 있어서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눈팅. 네. 그래서 거기에 오히려 정보 집합소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마케터의 입장은 좀 달랐네요.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중간에서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은 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인스타그램이 더 짱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자,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포스트잇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강사님께서 하나 더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은 질문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요. 네. 이게 이번 강의 제목이 나를 마케팅하고 회사를 마케팅하는 법인데요. 그거를 똑같이 적어주셨어요. 자,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나와 회사를 마케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단기간이겠죠. 나를 표현하고 회사를 마케팅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단기간에 할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가지고 이걸 해봤고요. 사실 돈이 있다면은 단기간에 할수 있는 건 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를 마케팅한다. 저는 아까 우리의 정의를 회사라고 정의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은 회사를 마케팅할 때
또는 우리 상품을 마케팅할 때는 정말 돈이 있으면은 작은 브랜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노출 광고를 해서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께 노출을 시킬 수 있고 이벤트를 걸어서 많은 분들이 또 보게 하면은 그분들이 어쨌든 댓글이라도 한 번씩 걸면서 아,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 인지를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나를 마케팅한다는 정말 단기간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장점과 장점을 융합해서 새로운 나만의 키워드를 만드는 것도 누군가에게 좀 설득이 될 만한 걸 만들려면은 단기간의 기준이 사실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몇 단계, 몇 달? 몇달 정도의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딱 하다가 툭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생각하고 나중에 되돌려서 봤을 때 그게 별로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 그때는 엄청 괜찮아서 지금 보니까 약간 짜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만큼 어필이 될수 있는 설득할 수 있을 만한 키워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또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실제로 몸으로 느껴봐야 되니까. 그 느끼는 시간,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다르게 생각하면 단기간에 나를 표현할 수 있다고 그게 과연 좋은 걸까요? 라고 이제 역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뭐 원피스를 입는다, 뭐 바지를 입는다, 어떤 옷을 입든 내가 거울 속에 다르게 보이는데 그때그때마다 나를 표현할 수 있다면 굉장히 쉽고 좋을 텐데 그게 좋을까요? 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거든요. 계속 나를 찾아가는 것도 좀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의 또 재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괜찮은가요? 네네네, 네. 엄청난 MC신 것 엄청난 같습니다. MC라는 또 극찬을 이제 갑자기 카메라가 잘 왔어요.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찍힌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할 텐데, 여기 3층에 계신 분들이 하나도 답변이 안 돼서 3층에서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한 질문들이 많아서, 네, 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마케팅을 해요. 나를 마케팅하고 포트폴리오를 쓰고 회사도 우리 회사 짱입니다 하고 마케팅을 하는데 모두가 다 하는 마케팅에서 차별화는 두는 법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이것도 아까 한번 답변 드리는 와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같은 마케팅은 없다. 그래서 똑같은 밈을 활용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재밌게 풀어낼 수 있느냐가 약간 관건인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쉬운 거는 말장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간 실생활에서 쓸수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또는 뭐 그런 단어들을 엮어서 말장난을 해줬을 때 조금 재밌는 카피나 이런 게 나오지 않나. 저는 항상 그렇게 해서 카피를 만들고는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말장난을 통해서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나오면은 풀어내기 좋은 것 같아요. 뭐,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강의 내용이랑 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단어, 똑같은 유행어라도 조금 나만의 해석을 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제가 이 예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갑분싸라는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갑붕싸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붕어싸 많고, 혹시 아시나요? 붕어싸 많고 회사에서 갑붕싸라고 해서 갑자기 붕어싸 많고가 땡긴다.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들 갑분싸 할때 나는 갑붕싸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예시가 맞을까요? 아, 네, 차별화. 맞습니다. 역시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아, 또한 그래요? 번 감탄했고요. 네네. 네. 이게 맞나요? 아, 네. 네, 이런 식으로 정확합니다. 조금 다들 쓰는 키워드를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걸 계속 보니까 무야호가 계속 보이는데, 이제 그쵸. 요즘에도 무야호가 유행이잖아요. 무야호를 또 어떻게 나만의 키워드로 쓸수 있을까 뭐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같이 답변을 하고 있는 기분은 좀 아, 기분 너무 탓일까요? 좋고요. 네. 네. 우선 이 질문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드리자면은 그 결국에 믹스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아 말씀드린 것도 텍스트의 믹스이긴 하지만 아까 그 광고들 콘텐츠 광고들도 어떻게 퍼센트를 걸어가지고 어떤 콘텐츠랑 엮을까? 그러니까 광고 뭐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주는 이벤트를 하는 콘텐츠를 저희가 올렸어요. 그럼 그거를
그냥 모든 사람들의 노출을 시키는 게 좋을지, 그거에 댓글을 달게 하는 게 좋을지, 하트를 누르게 하는 광고가 좋을지, 이런 것들을 그 제품이나 타겟이나 특성에 맞춰가지고 믹스를 할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마케터들의 역량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저는 잘 못하고요. 네, 전 콘텐츠 마케터가 겸손까지. 아니라서, 네네. 겸손까지 마무리 좋았습니다. 네. 네, 뭐 사실 목적이 다 다르겠죠. 팔로워가 느는 게 좋은 사람, 그냥 내 글을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 이런 것처럼 마케팅도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이 질문을 다 답변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혹시나 또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마지막에 저희가 컨택할 수 있는 메일 주소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남겨둘 테니까 그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또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포스트잇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강사님께서 하나 또 뽑아 보실까요? 아, 이제 답변이 조금 겹치는 질문들이 많은데, 혹시 이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한정 그렇죠. 질문이고 굉장히 길게 주셔서 답변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한 브랜드를 마케팅을 하다 보면 같은 소재로 꾸준히 마케팅을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의 소재로 다양한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팁. 그리고 밑에는 캐럿이라고 적어주신 거 맞나요? 캐럿 맞나요? 캐리. 아, 여기 계셨네요. 캐리 굉장히 잘 보고 있는데요. 기획, 인스타그램 이미지 기획하면서 참고하기 좋은 사이트나 인스타그램 페이지, 책이 있을까요? 레퍼런스를 찾는 팁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누면 질문이 두 개네요. 첫 번째 질문은 소재가 같은 소재로 꾸준히 마케팅을 해야 할 경우에 하나의 소재로 다양한 관점을 볼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그 관점을 다르게 보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만의 약간 세계관을 만드는 거겠죠? 저희 그 빙그레 쪽에 빙그레우스 혹시 아시나요? 그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소재일 수가 있는데, 물론 상품군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만들어졌지만, 하나의 소재일 수 있는 거를 세계관을 만듦으로 인해서 다양한 캐릭터를 부여했고, 그거로 소재는 하나지만 결국에 다른 이야기들로 콘텐츠들을 계속 증폭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화제성이 생기고, 저는 그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거를 다뤄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콘텐츠 안에서 결국 이게 소재로 나왔을 때 같이 융합될 수 있는 하나의 소재들이 계속 바뀌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시즌얼하게. 뭐 광고 모델이 바뀐다기보다는, 사례가 지금 떠오르진 않는데, 네, 지금 여기 말씀 주신 것처럼 캐릿을 보시면 그 사례들이 잘 나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아, 캐릿이 저희 그 마케팅, 네, 초보 마케터들 또는 이제 저연차 마케터들을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약간 뉴스레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페이스북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디어에서. 그게 MZ세대들이 정보를 수급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지금 캐릿에서 약간 다루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렌디한 또는 뭐잘 나가는 브랜드가 왜잘 나가는지 그런 사례들부터 시작해갖고 이잘 요즘의 밈을 잘 활용하는 곳들 이런 것들이 뉴스세트로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이런 방향성에는 더 좋은 사례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아예입니다. 캐리. 캐리시고,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참고하기 좋은 사이트나 인스타그램 페이지 책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책은 잘안 읽어서, 네. 두 번째 질문은 제 질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들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네, 대답하는 이유가 책을 안 읽어서 같아요. 아, 네네. 그런 거라서 제가 무슨 질문을 할 수가 없는데, 네네.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 트렌드 컨퍼런스 또 책이 있으니까. 네, 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을, 네. 아, 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또 좋겠네요. 네. 트렌드 컨퍼런스 책 제목인가요? 제목이 뭐였죠? 제가 한번, 아, 혹시 한번 찾아봐도 될까요? 네, 잠시 네. 시간을 들어도 될까요? 아, 그 뭐였지? 트렌드 이겸일, 트렌드 코리아, 아니, 그거는. 트렌드 2020, 수목인가요? 트렌드 다음 아, 말씀입니다. 네. 아닌 것 같아요. 트렌드로 시작해서 밀레니얼 Z세대 트렌드 2021. 네, 아, 네. 아 이름이 참 어려워. 밀레니얼 Z세대 트렌드 2021이라는 네,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직관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어서 참 네. 기억에 남는 책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네,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가고 있어서 한 5분 정도 소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나는 현장 질문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니면은 이제 포스트잇 질문 두어 개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다들 이제 뜨거운 눈초리로 저를 나 질문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네, 그러면은 없는 걸로 하고 포스트잇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상 한 두어 개 정도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두개다 이제 강사님께서 좀 뽑아보시면 아, 어떠신지.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 만큼 신중하게 들고 계십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지화면인가요? 비슷한 그렇죠. 질문이나 제가 이제 대답을 하면서 나왔던 것들이 있어서 마무리용 질문으로 같이 뽑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거랑 이것도 네 이거죠? 네, 이거랑 약간 물건 고르시는 것 같은데 아네 신중하신 편인가요? ENTJ인데 TJ인데 하나라도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될것 같아서요 네. ENTJ가 포스트잇을 고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참고로 ENFP라서 이런 거 높이가 되는 줄 알았는데. 시작해 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마케팅 학과를 나오지 않고도 마케팅 쪽으로 갈수 있는지 자세한 과정이 궁금합니다. 자세한 과정이요. 그냥 여기서 포인트는 마케팅 전공이 아닌데 마케팅 할수 있어요? 인것 같아요. 처음 답변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마케팅이란 분야가 너무나도 많고, 영업관리 쪽이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전공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케팅, 일반적으로 뽑는 건 아니죠. 그냥 우리가 약간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마케팅 직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TO가 작고 그런 직무 있잖아요. 이쪽은 사실 마케팅 전공이나 또는 마케팅 전공보다는 마케팅 공모전 수상 이력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고 그 외에 마케팅 관련된 곳들 뭐 컨텐츠 마케터라든지 캠페인 프로모션 마케터 그리고 뭐 에디터 영업관리 영업 마케팅 국내 영업 뭐 이렇게 불리고 있는 전반적인 마케터들은 사실 전공이 크게 상관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모션, 아, 그 포지셔닝 이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의 매력이 뭔지를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매력은 다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거를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를 가장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거를 어필할 줄 알아야 나중에 영업관리나 이런 거할 때도 내가 그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 줄 알고, 이렇게, 그렇게 막 쉽게 얘기하지 않고, 현장에서 어떻게 쓰임이 있을지, 이렇게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케터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분야에서 마케터를 선발하는 거기도 하고요. 굳이 전공이나 자격증,
이런 거에 약간 집중? 그런 거에 내 신경을 소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공자가 아니면은 나 자신을 찾아라라고 요약하기 쉬울 것 같은데, 사실 나 자신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지. 아마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께서 나 자신에 대한 고민을 이번 강의 이후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마케팅 관련된 강의를 들었을 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나를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하라. 그게 흔한 키워드도 되고 유행하는 키워드도 되고 그냥 뭐 키워드로 나를 함축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말을 들으니.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마지막으로 현장 질문이 있으면 받고 없다면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씩은 물어봐야 돼서. 현장 질문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 있으신 거예요? 아, 계시길래 교환하는 분들 알고 저는 처음 질문 주시겠어요? 네네. 청년분들이 하고 싶으실까봐 제가 눈치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키워드라는 걸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마케터라고 하면 대부분 굉장히 트렌디하다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요새 가장 트렌디한 키워드랑 세 가지? 아니면 어렵지만 한 가지 정도? 그걸 때려보는 것 같아요. 째려본 게 아니라 제가 눈이 원래 요만해가지고 네네 아, 네네 네네 세 가지 가장 트렌드한 세 시간을 가지 드리려고 질문을 정리하자면 네네 현 트렌드를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키워드 세 가지를 한번 시원하게 외치시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그전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질문 전에 것좀 다시 볼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것 같은데, 아, 네네. 네. 전공자가 아닌데 마케팅을 일할 수 있을까요? 아, 나를 찾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너무 추상적인 느낌이 드니까 그냥 내가 했던 경험들 중에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거나 내가 좋았던 거 있잖아요. 그것들로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바꿔서 말하면, 풀어서 말하면 될것 같아요. 뭐, 나를 찾는다는 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경험들조차도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 예전에는 아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길? 똑같은 뭐 매장 이런 곳을 다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누군가들은 그 안에서 루틴하게 계속 자신의 길을 밟아가고 있더라고요. 뭐 공부를 하는 사람, 편의점에서 공부를 하시던 분은 뭐 매일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씩 뭐 이렇게 넘기면서 공부를 한다든지, 버스 기사님은 언제 비번이더라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시기가 있고, 그러한 작은 경험들도 결국 내가 일상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나노 트렌드라든지, 그걸 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게 메가 트렌드가 될것 같으니까 이거 가지고 활용해서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라고 충분히 어필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키워드는 일상에서 찾아라 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데 이 질문하면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만 네, 아, 네. 아니요, 다할수 있고요. 네, 그래서 가장 힙한 거, 지금 지금 가장 가장 트렌드한 힙한 거, 네. 그거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거 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가지고 머릿속에 지금 최준밖에 사실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최준, 캐릿, 트렌드 2021 이렇게 세개 정도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아닌데 그 생각나네요 지금. 아, 이상하게 저도 지금 그 생각밖에 안 나서 아무런 키워드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올해의 키워드는 태준. 네, 최준이다. 인정하겠습니다. 네. 들려들었다. 네. 최준생 특징은 이제 최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 생각나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 같고. 아, 네, 네. 굉장히 강의의 마무리가 좀 이상하지만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부, 2부 동안 한 2시간, 1시간 반 이상의 시간을 지켜주셨는데 오늘 개인적으로 진로토크 강사님께서 어떠셨나요? 아, 저 너무 즐거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마음속에 제2의 고향인 대구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뜨거운 마음 잘 간직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제 지로토크 7회차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로토크는 매주 수요일 7시에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있고 지금 이제 9회차까지 있는데 2회차 정도 남았죠? 남은 회차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